자, 교육계의 핵 인싸로 만들어주는 인사이트. 와, 우리 저거 이걸 안 넘겼죠? 자, 이제 인사이트 요기요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김미경 학장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제가 지금 너무너무 설레는데, 아, 그럼 더 이상 지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을 텐데, 우리 김미경 학장님을 한번 모셔서 핵 인사이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학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핵 인사이트 팬 여러분들께 인사 한 번만 나눠주세요. 네, 핵 인사이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사실 요즘 너무 힘든 네. 시기잖아요. 이 그쵸. 코로나 시대 혹시 어떻게 지내고 계셨어요? 강의 안 하고 잘 지내죠. 아, 강의 안 와서 좋다고는 얘기하시지만 사실 지금 실제로 채팅창에 오늘 이렇게 실시간으로 학장님을 만난다고 하니까 되게 설렌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요? 한번 네. 볼까요? 어디? 네, 우리 한번 네, 안경을 써야 보이니까. 김미경 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아우라가 넘친다고요? 예. 나이가 좀 있으니까 아우라가 있죠. 아, 김미경 TV 맨날 본다. 네네. 아이고, 그렇구나. 목 예. 아파요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목이 왜 아파? 기다리느라 목 빠지는 줄 알았다. 아, 그 얘기구나. 나는 무슨 얘기인가. 그러나. 아니, 우리 학장님이 엄청 빨리 올라가네요. 그렇죠. 학장님이 오셨지만 저희가 실제로 네. 리뷰 이벤트, 리뷰 퀴즈 준비도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팀장님.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리뷰 퀴즈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학장님, 근데 저는 그 전에 네. 우리 리뷰 퀴즈 어떤 거 말씀해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 이제 김미경 학장이가 얘기를 해보면서 네. 우리 코너 말미에 우리가 준비한 거예요? 상품들이 좀 준비가 되어 네. 있어요. 해주세요. 자, 네, 다이슨 네, 에어랩도 있고요. 저희가 네. 실제로 두 가지 문제를 낼 건데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정답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릴 테니까 이 리뷰 퀴즈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이제 학장님을 모셨으니까 학장님한테 하고 싶은 질문이 진짜 진짜 많아요. 네. 오늘 무조건 이 방송의 노하우의 지혜를 조금이라도 다 얻어야 되는 거야. 우리 오늘 다 얻어야 네. 됩니다. 맞습니다. 아니 실제로 지금 누구보다 네. 좀 발빠르게 코로나 시대를 좀 대응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네. 제가 워낙 팬이어서 사전에 맞습니다. 알아보기도 알아봤지만 네. 아니 학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약간 이런 좀 현 상황을 좀 정확히 꿰뚫어가지고 보고 대응을 하시는 이 노하우들을 오늘 제가 한번 쏙쏙 뽑아 먹을 건데 괜찮으신가요? 아니 무서워요. 아니 근데 잠깐 하여튼 요즘에 저희가 네. 보면은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은 뭐 코로나 블루라고도 하고 코로나로 인한 어떤 분노 현상은 우리가 코로나 레드라고도 하잖아요. 이 두 가지로 사실 휘달리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어떻게 요거 이렇게 좀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사실 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네. 감정적으로 나를 다스리는 방법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실제로 괜찮아야 괜찮은 거예요. 저는 괜찮은 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야 괜찮아 잘 될 거야. 이거는 심리적으로 괜찮다고 덮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인 문제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먹고 사는 문제야. 자영업인데 지금 가게 문을 닫아야 돼. 애들 학교를 보내기가 너무 힘들어. 집에 애 봐줄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애들은 다 집에서 학교 못 가고 있어. 그 5살짜리가 엄마 나는 마스크 쓴 게 5살 때거든요. 6살 때 마스크 벗을 수 있을까? 엄마 나는 가고 싶은 데가 100군데도 넘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가슴 아파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해결할 것이 있고 해결 못할 게 있는데 네. 그걸 어떤 식으로 해결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로 예를 들어서 코로나를 얘기해 봅시다. 코로나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니 못해요. 네. 못할 것 같은 게 아니라 개인은 코로나를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떻게 싸워요? 바이러스인데. 바이러스는 공기에 있는 건데 우리가 싸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바이러스는 공존하고 데리고 살고 이것과 가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이제 저번 주에 뭐라고 그랬냐 하면 그 미국의 앤서니 파우치라고 트럼프에게 지속적으로 이 보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닥터가 있잖아요. 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뉴스에서. 그분이 뭐라고 했냐 하면은 코로나 이전의 사회로 우리는 다시는 못 돌아간다. 다시는 못 돌아간다. 근데 아직도 요즘에 보면은 다들 이제 한 3, 4, 5 모으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 돌아갈 수 있을까? 다시 괜찮아지겠지? 이거 네. 코로나 언제 끝나? 이런 말 묻는데 언제 끝나는지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세 명 중에. 네. 근데 늘 서로 물으면 우리 이거 언제 끝날까요? 이제 중요한 거는 오늘 반드시 아셔야 될 건 안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끝나냐면 지금
이제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왔잖아요. 네. 그럼 내년쯤 되면 백신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근데 백신이 나온다고 끝나는 게 아닌 것이 전 세계 인구가 백신을 맞는 데는 2년, 3년 이상이거든요. 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맞아요. 바이러스가 한 나라에, 이게 바이러스가 한 사람으로부터 퍼진 거잖아요. 네. 누군가 한 사람만 가지고 있어도 이건 계속 우리 주위에 이제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만약에 백신이 나와서 백신 맞았어요? 백신 맞았어요? 그럼 마스크 풀었어요. 근데 내가 너 왜 마스크 안 써? 그랬더니 나는 백신을 맞았대요. 내가 너를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전 세계인이 백신을 다 맞았다고 생각하는 그 시기까지 우리는 앞으로 3년, 4년 마스크를 계속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 직업의 미래는 어떻게 되지? 뭐 네. 코로나에 대해서 할 얘기 너무 많지만 오늘은 나의 직업, 당장 먹고 사는 것과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 우리 아이들의, 여기가 특히 이제 아이들을 얘기하니까 네, 아이들의 직업이 어떻게 되냐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학장님, 제가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이제 코로나가 안 끝날 거지만 그래도 끝날 수도 있잖아요. 안 끝난다. 안 끝난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잠깐만. 네. 그 왜 안 끝났는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충분히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걸 아, 몰라. 안 끝날 수도 있고 끝날 수도 있고 이렇게 대충 넘기면 큰일 나요. 이건 생사가 걸렸고 미래가 걸리는 문제라 엄마들이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셔야지 남의 말 듣고 대충 뉴스 볼 때마다 생각이 왔다 갔다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는 종식이란 없고 우리가 어떤 형태로 각자가 어떤 형태로 데리고 사느냐의 문제가 남아있으니까 내가 이걸 반드시 공부하고 알아차려서 어른으로서 아이들과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10년, 20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내가 먼저 세팅해야 내가 어른이다. 이걸 빨리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럼 결국은 어른으로서 딱 그 세팅을 하고 그것들을 우리 아이한테 전달을 했을 때 좀 보다 좀 이 현 상황들을 보다 슬기롭게 잘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겠네요. 그래야 아까 같은 이유 없는, 근거 없는 우울증이 안 오죠. 그렇죠. 맞아요. 나 이거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맞아. 장사가 안 돼. 이거 언제까지 마스크 써야 돼. 그러니까 마스크랑 싸우시면 안 돼요. 맞아요. 마스크는 우리를 도와주는 거라 얘 쓴 게 불편하고 얘 때문에 싸우면 안 되고 자 봐요. 이 상태로 살았었어요. 이 상태로 어떻게 사는지도 알아야 돼요. 보세요. 우리한테 막힌 건 다 뚫렸고 이것만 이것만 가렸을 뿐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세요. 다 막혔어가 아니고 얘만 막혔어. 나는 이것 갖고도 살 수 있어. 이걸 갖는 게 중요해요. 정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단 한 번도 없는데 역시 밑보김이에요. 아니 그러면 사실 저희가 어떻게 앞으로 준비해야 될지 좀 막막하신 학부모님들이 되게 있을 것 같은데 학장님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를 끝낼 순 없고 코로나를 멀리할 순 없지만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방법 중에서 제일 먼저 하실 거는 뭐냐 하면 우선은 반드시 공부해야 돼요. 오늘도 어제도 기사가 하나 났었는데 미래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동산 있으면 팔아라. 그리고 판 돈으로 공부해라.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했어요. 저 내년에 입주하는지 알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게 부동산 있으면 팔고 기업들한테 얘기했어요. 기업들 부동산 사지 마세요. 부동산 있으면 건물 있으면 파시고요. 직원들 교육해서 돈은 하늘에서 버세요. 와. 땅에서 벌지 말고, 그러니까 건물에서 돈 벌 생각하지 말고 공부해서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아시고 모든 산업은 다 온라인으로 올라가니까 온라인에서, 그러니까 직원들이 온라인에서 잘하는 사람으로 교육을 시켜야지 기업이 살아남는다. 이건 뭐냐 하면 엄마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낳아서 교육시켜요. 교육의 마지막 끝이 뭐예요? 취업이죠. 그러니까 뭔가 왜 왠지 참 그렇다. 취업이 마지막이라고 취업이 하니까. 아,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아니 취업이라는 건 먹고 사는 것의 한 종류인데 근데 다들 창업보다 취업을 선호하시니까 제가 취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이를 키워서 계속 키울래요? 막 50될 때까지 돈 주고 먹여 살릴래요? 싫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도 싫지만 애도 싫어요. 그러니까 30살 넘어서 부모한테 돈 타쓰는 아이들의 특징이 자존감이 떨어져 있고 우울증이 생겨요. 왜냐? 내가 독립해야 될 나이인데 60 먹은 사람한테 5만 원만 주세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도 지 돈 쓰면서 부모한테 아빠 용돈 쓰세요.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용돈 쓰세요 할 만큼 본인이 본인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아이로 길르는 게 모든 부모들의 목표예요. 그렇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고 살 수 있도록 건강하고 자존감 높은 아이로
그래서 세상에게 나의 가치를 보여주고 그 가치로 거래되고 가치만큼 애가 스스로 자존감 있게 멋지게 살아내는 게 부모의 목표예요. 그걸 갖고 우리는 돈을 들여서 아이를 쭉 기르고 있어요. 근데 네. 어떠냐면 아이를 길러서 내보내려고 그랬더니 이쪽 기업이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공부의 출구가 변한다고요. 문 열면 딴 세상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 세상은 어떠냐면 이 기업이라는 세상은 2-3년 내에 2-3년도 안 걸려요. 딱 1년에서 2년 내에 바뀌지 않으면 기업은 어때요? 망하죠? 그렇겠네요. 기업은 그 고용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가 없죠. 네네. 그래서 기업은 교육보다 속도가 엄청 빠르게 변해요. 그래서 사실 어떠냐 하면 모든 기업은 다 선언했어요. 지금 2020년 아니고 2025년이다. 그래서 우리 기업에 온라인 모든 시스템 갖추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해서 앞으로 우리 기업은 하늘에서 돈 번다. 클라우드에서 돈 번다. 제일 돈 버는 데가 구글, 아마존, 네이버, 네. 카카오 다 회사가 하늘에 있지 어디 땅에 있어요. 맞아. 땅에 있는 건 요만큼밖에 안 돼요. 하늘은 수천만 명을 지금 거래하게 하는 중이에요. 하늘이 더 커요. 자 그러면 하늘에서 일하기에 유능한 인재를 기업은 뽑으려고 그랬죠. 당장 내년부터. 네. 근데 우리 엄마들은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애들이 있죠. 준비가 하나도 안 되고 계속 똑같이 외우는 공부시키고 네. 그러다 보면 어때요? 기업이 원하는 인재랑 이쪽에서 공부한 거랑 미스매치 되죠. 네. 이걸 맞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공백과 교차라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잘 안 되면 취준생이라고 헤매는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질 수 있어요. 훨씬 더 길어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아니, 네. 엄마들이 아이들의 미래 교육에 대해서 아 나는 어떤 걸 공부시켜야 될까에 대해서 엄마가 먼저 그러니까 아이는 아직 몸이 5학년이라 기업으로 갈 수가 없죠. 그쵸. 여기서 뭐가 있는지 애들은 알 수 없어요. 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전업주부이건 아니면 회사에 다니건 엄마들은 벌써 30살, 40살 어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기업에 취업하지 않더라도 왔다 갔다 구경은 할 수 있죠. 신문 읽고 책 읽고 트렌드 읽고 하면서 공부할 수 있죠. 그 공부한 나만의 전략을 가지고 아이와 함께 공부하는데 문제는 학교를 그만둘 수는 없죠. 그러니까요. 제 학교는 쉽게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쵸. 10년, 글쎄 얼마나 갈까요? 지금 아무리 마스크 쓰고 아이들이 온라인 체제로 간다 그래도 학교는 교육 체제를 쉽게 그렇게 빠르게 바뀌기는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방과후 학습입니다. 아, 맞아요. 그러니까 중요해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외우고 따라하고 시험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는 네. 뭐 그런 대로 가치가 있잖아요. 네, 네. 죽어라고 외우는 것도 할만해요. 어차피 뭐 운전면허 시험도 외워야 되고 맞아. 다 외울 거 천지인데 한번 네. 학습하면 좋잖아요. 네. 잘 외우기, 잘 외우고 다 같이 배우는 거 한번 뭐 게임처럼 따라하기 재밌잖아요. 그냥 해요. 하고 중요한 건 방과 후에 미래를 공부시켜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무 궁금해지는데. 그래서 제가 그 리부트라고 하는데 저는 네, 리셋 네. 리부트 그래서 네.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보여주는 네. 미래를 보여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가 혼자서 만들고 있어요. 아, 저 이거 너무 궁금했어요. 맞아요. 사실 저도 지금 7살짜리 아들을 네. 키우고 있다 보니까 슬슬 이제 초등학생 앞두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에 너무 관심이 많아졌어요. 네, 근데 네. 이 와중에 우리 김미경 학장님 왜 학장님이라고 부를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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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김미경 학장님 우리 SNS에서 진짜 핫해요. NKYU. 네. 자, 요거에 대해서 좀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NKYU가 뭘까요, 여러분들? 김미경 학장님, NKYU가 뭘까요? NKYU는요? 네. MK는 MK 제 이름이고요. 아, 진짜요? 그다음에 MK 유튜브 유니버시티 그래갖고 네. 이제 제가 온라인 대학을 만들었어요. 이제 만든 지 2년 됐고요. 네. 1년 동안은 그냥 우리 유튜브 구독자들이 되게 많으신데 네. 그 김미경TV에서 유튜브를 구독하시던 엄마들 중에서 뭐라고 네. 그랬었냐면 아 우리도 제대로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 카페에다가 이렇게 하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책 읽고 올리고 그러면 제가 채점도 해드리고 그러다가 점점 6천 명이 된 거예요. 카페에서. 네.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아 그러면 제대로 온라인 대학을 만들었다고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게 언제냐면 올해 1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제가 강의가 싹 없어지면서 네. 그러니까 저는 땅에서 활동하던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네. 맨날 그러니까 365일 강의를 다녔거든요. 전국을. 근데 땅에서 활동이 딱 없어지니까 하늘을 보게 됐어요. 가만 있어봐. 땅에서 활동할 수가 없고 땅에서 비즈니스가 다 사라졌다는 건 사람들이 굶을 리가 없는데 땅에서 돈이 다 사라졌다는 건 원래 모든 돈은요 그냥 땅으로
꺼지거나 하늘로 증발하지 않고요. 네. 이동해요. 그러니까 내 앞에 돈이 없다는 건 돈이 이동했다는 거지 돈이 증발했다는 게 아니에요. 오, 어떡하지? 그래서 가만히 약간 명언 제조기 해주세요. 그래서 가만히 쳐다보니까 어떠냐면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이 비대면 사회에서 언택트를 온택트로 만들어서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 그게 디지털 세상인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교육도 디지털 세상으로 가서 다 구축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 내가 땅에서 활동을 못한다면 나는 그 온라인에서 활동을 해야겠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MKYU 이 대학을 엄청 강화시킨 거예요. 네. 훨씬 더 제가 24시간 거기에 몰입을 한 거죠. 와, 너무나 너무나 빠르게 사실은 이 코로나 딱 터지면서 네.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학교에서도 이런 플랫폼 자체가 구축이 안 되어 있어서 많이 힘들어했었잖아요. 근데 학장님은 너무나 빠르게 정말 아주 빠르게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한 발 앞서 나간다는 이 타이틀이 붙으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절실함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직원들이 한 지금 그 당시 네. 한 18명의 직원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사장인 내가 길을 못 찾고 헤매고 울고 나 이제 강의 없으니까 너희 다 집으로 가야겠어 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되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네. 그때부터 막 책도 읽고 신문 네 개 다 구독해서 읽고 뭐 컨설팅 회사의 컨설팅 폼 리포트 같은 거 다 받고 해서 계속 읽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네. 뭐가 오냐 하면 봐라 이거 봐라 세상이 판이 완전히 이동하네. 네. 이 코로나 이후에 마스크를 쓰고 서로 못 만나는 가운데 이 못 만나는 사람들이 만나서 인간이 기본적 욕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낸 회사들이 많네. 근데 보니까 코로나 이전 이후로 나뉘네. 많은 회사들이 코로나 이후로 아예 돈을 싹 갖고 건물도 팔고 이쪽을 하기 위해서 이동하네. 보십시오. 어떻게 되냐 하면 이번에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이 네. 지금 올해 급격히 은행 지점들을 거의 다 팔고 있어요. 은행도? 그 은행들. 그게 항상 봐야 돼요. 기업이 건물을 팔 땐 네. 망해서 파는 경우도 있지만 네, 네. 많은 경우 다른 세상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이걸 파는 거예요. 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와. 이쪽으로 다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그런 것들을 쭉 보면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김미경이 살기 위한 리부트 시나리오, 나만의 코로나 솔루션 노트를 쓰기 시작했어요. 야. 제가 그걸 세 권을 썼거든요. 네. 몇 개월 동안 세 권을 쓰면서 알아냈어요. 아, 내가 살기 위해서는 네 가지 법칙이 있어. 첫 번째, 모든 컨택트를 다 온택트로 바꿀 거야. 네. 온택트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지금 잠깐 적으세요. 여러분들 지금 방송 보실 게 아니고 우리 학장님이 하시는 얘기 꼭 적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온택트로 바꿔라. 네, 다 온택트로 바꿔야 돼. 네. 그러기 위해 그러려니까 나는 디지털에 대해서 너무 모르네. 모르겠네요. 나이도 많고. 나는 디지털 세상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본적 SNS 마케팅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그 컴퓨터에서 코딩이라는 개념도 모르고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모든 디지털 세상에서 굴러가는 큰 회사들의 메커니즘도 모르고 그러니까 나는 땅에는 내 집이 있는데 나는 하늘에 온라인에는 내 빌딩조차도 없고 내 집조차도 하나가 없네. 그럼 나는 그러니까 네이버는 사실 어떤지 가장 좋은 온라인 거리에 네이버는 어마어마한 빌딩이 수천 개 있는 게 네이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나는 그중에 방 하나도 없네. 네. 나 바본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봤더니 세상에 여기서 이쪽 세상으로 가려고 넘어가는데 공부할 게 100가지가 넘는 거 아세요? 그걸 저 혼자 공부하기 시작했고 제가 공부해서 알아낸 것을 쉽게 만들어서 MKYU에서 과정을 계속 오픈하는 거예요. 와, 정말 너무 그러니까 아니, 이제 다른 분들은 오셔서 네. 제가 아, 요거만 따라오면 되겠구나. 그리고 네. 쉽게 따라서 공부하면서 또 뭐냐면은 각자의 살 길, 각자의 비즈니스를 코로나 이후 세상에다 건설하실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네. 학장님이 어렵게 만든 길을 그냥 따라가면 깨끗하게 되네요. 닦아놓으셨어요. 그 길을 MKYU에 한번 맛보시면 그냥 스무스하게 우리 김미경 학장님이 인정해놓은 길을 그냥 따라가시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투배맘님 좋은 채팅 남겨주셔서 우리 학장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 네. 여기 보니까 김미경 쌤 초코초코 민구 오늘
대학 입학해도 되냐고. 아. 예, 그냥 우리는 매일매일 어느 때도 입학해도 됩니다. 네. 또 투배반님은 김미경 선생님에게는 바닥이란 없으시네요. 항상 좌절할 것 같은 시기에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시다니. 저 이분 선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완전 드려야죠. 네, 이분 네. 제가 미니서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좌절을 했는데 이 와중에 네. 살아가야 되는 미래를 연구하고 공부하셨다는 게 진짜 김민경 학장님답습니다. 자 그러면 MKYU에서 조금 네. 추천하시는 강좌가 좀 있을까? 여러 가지가 다 재밌고 유익할 것 같은데 유독 요거는 꼭 추천한다라는 강좌가 있으실까요? 지금 여기 다들 엄마들이시잖아요. 네, 엄마예요. 엄마들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추천해드리면 네. 오늘 미세먼지 최악이죠. 아, 맞아요. 오늘 오다 보니까 정말 근데 마스크는요 어쩌면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아이는 못 벗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앞으로 그거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기후가 사는 내내 제일 좋은 기후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더 큰 바이러스, 엄청난 기후변화, 재앙과 싸워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라서 네. 우리 종이컵 안 써야 되고요. 네. 그리고 어떠냐면 매일, 우리 매일 있잖아요. 매일 보면 매일 수천 개 안 지운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지워야 기후가 좋아지는 거 아세요? 저 처음 알았어요. 어머, 처음 매일 알았죠. 지금 받은 수십 메일을 네. 지워야 된다는 말씀. 문자도 어머? 지우고요. 카카오톡도 지우세요. 그러니까 아니, 안 보는 거 다 지우세요. 어떤 안 연관이 보이는 있어요? 거라서 크게 뭐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누가 지키고 있어요? 그 서버를 누가? 그죠? 전기가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어머. 전 세계인이 매일 한만 다 지워도 지구 온난화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어머 여러분 되네. 이거 완전 박수감이다. 정말 요즘 그래서 몰랐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살 미래가 만약에 100년 남았어. 100년은 그래도 살만해. 근데 우리가 좀 노력하면 200년 남겨줄 수 있고요. 그래야 우리 아이 아이들이 애를 낳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래서 그러네요.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반드시 공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네. 뭐 쓰레기 분리수거 정도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일상 속에서 10가지 이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저는 그러니까 모든 엄마들의 두 번째 직업은 반드시 기후변화 전문가가 돼야 된다. 와. 모든 사람의 품격 있는 직업은 반드시 기후변화 전문가다. 그래서 저도 기후변화 전문가 과정 제가 만들었고 제가 네. 듣거든요. 네, 네. 저는 그 자격증까지 따서 앞으로 기후변화 전에 대해서 계속 강의하고 다니려고 네.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막내를 위하여 내 애들을 위하여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꼭 여러분들 그래야겠네요. 그래서 MKYU 기왕에 이렇게 얘기 됐으니까 네. 제가 한 3분 정도만 네. 3분 정도만 이 그 NKYU 대학에 입학도 하고 기후 변화 과정을 들을 수 있는 그렇게 되면 한 20만 원 이상의 선물을 드릴게요. 세 분에게. 저 지금 다 손 들었어요. 지금 선생님 지금 다 손 들었어요. 지금 아니 이 방에 있는 모든 분들이 손을 들고 다, 난리가 났는데. 자, 학장님 근데 이렇게 학장님 두 분은 그냥 돈 내고 들으시고요. 괜찮습니다. 아니 사실 이게 얼마의 네. 돈이 들어간다고 해요. 지금 학장님 얘기를 듣다 보면 무조건 제가 신입생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네. 근데 왜 서울대 연대 고대 가려면 좀 힘들잖아요 학장님. 네, 네, 네. 근데 MKYU는 신입생 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않아요. 누구나 문턱은 낮아요. 그냥 누구나 다 누구나 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너무 뭐 좋아요. 어제도 누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는요 그 대학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대학 나온 지 한 뭐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한 지 30년 넘었대요. 그래서 제가 아무 상관 없고. 네. 그러니까 사실 공부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요. 앞으로는 그 프로페셔널 스튜던트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그게 뭐냐면 공부하는데 가장 유능한 학생으로 평생 살으라는 네. 거예요. 그게 코로나 이후 세상은. 변화가 너무 많아서 네, 매번 네. 매번 즉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 들어오시고요. 네. 네. 그 세 분을 어떻게 만들까요? 세 분 한번 네, 네. 지금 학장님께서 실시간으로 네. 닉네임만 잠깐 멈춰주시면 닉네임만 읽어서 한번 네. 뽑아주시겠어요? 아. 자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저희 긴급 이벤트로 네. 저희 학장님께서 실제 세 분을 뽑아서 기후환경 변화 강좌를 공짜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합니다. 네, 자 어떤 네. 분들일까요? 자 여기 보니까 멈춰주세요. 최유정님 제발 제발 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최유정님. 최유정님. 계속 제발이래. 네. 최유정님 당첨되셨고요. 네. 좋습니다. 네. 좋아요. 최유정님 그리고 네. 또 한번 이제 올려주세요. 어떤 분을 할까요? 와 지금 하트며 좋아요. 저요 저요. 지금 좋아요. 지금 문선호님은 평생 네. 공부할 수 있대요. 김미경 학장님의 공부라면 지금 여기 보니까 네.
비밀 마녀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공부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하셨습니다. 오, 네. 네. 어, 네. 그리고 마지막 한 분. 네. 또 마지막 한 분은 누구랄까요? 저기 있다. 저기 방금 그 위에. 위에. 위에 올라갔어요. 그 위에. 위에. 그러면은 너무 채팅이 빨리 올라가고 있어 가지고. 네, 네, 네. 지금 입학하고 싶다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러네요. 네, 네. 네, 너무 많은데 아까 그분은 약간 살짝 빨리 올라가는 바람에 학장님 다른 분으로 한번 추천해 주세요. 네, 네, 좋아요. 우리 여기 이분 좋은 것 같아요. 네. 경유코? 아, 네, 이름이 경영코 고경영님 고경영님. 네. 코로나 19만 위험한 게 아니라 기후 변화 지구가 뜨거워져서 빙하가 녹아서 섬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언젠가 육지가 섬이 될 수 있으면. 예, 맞는 말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죠. 네. 북극의 얼음이 녹아서 원래 북극 얼음이 녹으면 그 해수면이 높아져서 육지가 땅이 되는 거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게 육지가 없어지는 게 거의 지구의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뭐가 생기냐 하면은 그러면 기후 난민이 생기는 거예요. 못 살아서.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올해 여름 엄청 더웠잖아요. 네. 캘리포니아에는 산불이 계속 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지구가 뜨거워지면 식량 문제가 생겨서 적도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2050만 돼도 2050년만 돼도 난민이 돼요. 그러면은 다른 나라로 이주하려고 그러겠죠. 안 받아주겠죠. 네. 그래서 지금 기후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먼 얘기가 아니고요. 네. 30년에 벌어지는 일이라서 우리 정말 노력해야 돼요. 실제로 지금 정말 당장 코앞에 돼요. 있는 코로나만 걱정할 게 아니고 그 이후에 나타날 여러 가지 기후환경에 대해서 대비하라는 그래서 꼭 MKYU의 강좌를 들으시면서 엄마들도 스스로 공부를 해보시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 저희 아이스크림 홈런이 MKYU와 아주 따뜻한 제휴를 맺어서 아이스크림 홈런과 MKYU를 같이 신청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홈런 반응톡으로 한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드리면서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것도 많이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떡해요. 화자님 말씀 제가 항상 듣지만 강의도 참 많이 찾아듣고 가서 뵙기도 하지만 늘상 저희 마음에 뭔가 좌절하지 않고 다시 한번 딱 치고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힘들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학자님의 조언을 또 들어볼 수 있는 고민 상담 시간을 가져보려고 맞습니다. 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많은 사연들을 한번 받아봤어요. 우리 학자님이 나오신다고 하니까 고민들을 엄청 많이 남겨주셨는데 제가 한번 한 가지 고민을 읽어볼 테니까 학자님이 들어보시고 고민 좀 해결해 주세요. 네,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에요. 제가 최근에 좀 황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었는데요. 아직도 마음에 걸려 사연 보내요. 다들 워킹맘 일상 아시죠? 일하랴, 살림하랴, 아이 케어하랴 정말 몸이 두 개였음 싶을 때가 많은데요. 바쁘고 힘든 와중에 나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지내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 미술학원 선생님이 할 이야기가 있다고 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아이한테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서둘러 찾아갔죠. 근데 다짜고짜 진수 어머니, 아이가 왜 이렇게 낯을 많이 가려요? 성격도 너무 소극적이고 그림도 너무 소극적이에요. 이게 다 집에서 진수를 권위적으로 대하시고 케어를 잘 못하셔서 그런 거예요. 일하시느라 진수한테 신경을 잘 못 쓰시는 것 같은데 아이한테 신경 좀 쓰셔야겠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신경을 안 쓰는지 아이 행동에서 그게 다 보여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헐, 미술 선생님이 꾸짖듯 다그치는 말에 당황해서 알겠다고 어영부영 답하고 뒤돌아 나왔어요. 집에 오는 길 두 눈에서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나름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아이에게도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아니, 선생님이 뭘 안다고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는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는 미술 선생님이 한 말에 당황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학장님, 제가 정말 잘못한 걸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장님? 그 앞장 서세요. 그 미술학원 어딘지 내 어떻게 다 같이 한번 가봐요. 누구야 도대체? 누구야 누구야? 아니, 미술 선생님이 잠깐 본 그 아이의 그 행동만으로 판단하는 건 조금 섣부르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아이고, 참 이 엄마들이 제가 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는데 이런 거예요.
엄마들은 늘 쫄아서 아이들을 키운 것 같아요. 누가 우리 아이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할까? 늘 쫄아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특히 워킹맘들은 내가 일을,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우리 애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를 전제로 깔고 가니까 누가 살짝만 건드려도 어머 맞아요. 나 때문에 그래요. 어머 맞아요. 내가 이래서 그래요. 맞아요. 늘 그 상태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알아둬야 될 것은 아이가 낯을 많이 가리고 되게 내성적이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뭐가 문제예요? 맞아요. 뭐가 문제예요? 그 문제 아닌 거 맞죠? 아니, 그 미술학원 선생님이 안 그런가 보지, 자기 성품이. 맨날 노래방 가시고 신나시는 분이신가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이에 대해서 엄마들이 좀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게 다 모든 아이는, 모든 아이는 옳다. 내 아이는 옳다. 내 아이는 괜찮다. 이걸 갖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 통계에 의하면 되게 재밌는 건데 혼자 있고 내성적이고 이런 아이들이 성공할 확률이 더 높은 거 알아요? 어머 몰랐어요. 뭐든지 활발하고 왜냐하면 줄 알았어요. 자신에게 깊이 들어가서 내가 뭘 원하는지를 내성적인 아이들일수록 더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얘 찝쩍거리고 쟤 찝쩍거리고 막 이런 애들이 되게 리더십이 있는 것 같지만 세상은 세상을 끌어가는 능력보다 자기를 끌어가는 능력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온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다들 걱정하지 마시고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애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술학원 선생님이 생각할 때 선생님의 머릿속에 기준이 있는 거예요. 애들은 좀 상냥하고 이쁘고 인사 잘하고 예쁘게 예쁘게 막 앉는 사근사근 되고 그렇죠. 인사 잘하고 성격 좋고 적극적이고 이런 아이가 성공할 거야라는 미술 선생님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교적이지 않고 애가 혼자 있고 하니까 얘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 아이들이 약간 우울하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성품이 이런 것도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성품이거든요. 그걸 엄마가 그대로 그냥 지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뭐냐면 내성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내성적인 아이들이 끝까지 내성적이지 않아요. 선택적 외향성이라고 하시나요? 오, 그게 뭘까요? 근데 저는 저희 아이 큰 아이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큰 아이가 좀 그런 성향이어서 진짜 많이 고민하고 상담 갈 때마다 그걸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바뀌었어요 지금은 말씀 주신 것처럼. 선택적 외향적이 뭘까요, 학장님? 그러니까 되게 내성적인데 꼭 필요할 땐 나가서 얘기하는 거. 맞아요. 너무 멋있네. 맞아요. 약간 끌리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엄마들은 그렇게 애들이 막 리더십 갖고 막 반장하고 나가서 뭐 저요 하고 이래야 된다면 여러분은 왜 부녀회장을 안 하세요? 어머. 어머 그러네. 어머 누가 그러네, 누가 만약에 저요 제가 부녀회장 할게요. 그럼 여자들 뒤에서 뭐래요? 딱 싫어 저런 여자. 나대지 마. 딱 싫어. 맞아 맞아. 나대는 사람 딱 싫어하면서 왜 이렇게 애들은 다 나대시라고 해요? 와, 왜 애들을 있는 그대로 안 해줘요. 그러니까 사실 이 워킹맘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술학원 선생님에 대해서 훨씬 더 상처받으셨고 내가 없는 동안 뭔 일이 일어난 거지? 불안해하실 텐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세상에는 100명의 엄마가 있다고 하면 이 100명의 엄마가 있다고 하면 이 세상에는 100명의 모성애가 있고 100명의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스타일대로 못 산다고 우울해하거나 자책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지금 오히려 집에 가서 선생님이 그랬어? 엄마 선생님이 나 이제 되게 혼자 있고 뭐 그런다고 선생님이 뭐라 그래? 아니야. 네가 맞아. 네가 맞아. 너는 되게 약간은 내성적이지만 네 생각이 되게 있는 애거든.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너 선생님이 엄마가 너 일하잖아. 너 밖에 나가서 너 사람들 친절하고 리더십 있게 굴어야지. 그러니까 엄마가 선생님한테 혼났잖아. 그러면 세상에 뭐 엄마가 애한테 떼부려요? 맞아, 정말 맞아. 많은 엄마들이 애한테 떼부리고 울어요. 떼부리지 말아요. 아니 진짜 안됩니다. 여기 지금 댓글 한분 읽어드리면서 선물 드릴게요. 강선영님 저희가 컵을 채워드릴게요. 왜냐하면 모든 아이는 옳다. 그 말이 왜 이리 눈물이 날까요? 라고 하셨어요. 그렇구나. 많은 분들이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우리 아이를 많이 혼내기도 하고 너는 왜 그래? 너 왜 그거밖에 안 돼? 너 왜 손 못 들어? 이렇게 따졌던 엄마였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당신의 아이는 오라요 라는 말 한마디에 울컥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컵을 제가 선물로 드리면서 학장님 오늘 저희가 진짜 2시간, 3시간 모셔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신데 또 다음 스케줄이 있으셔서 보내드리기 싫어요. 다음 스케줄 헌금해주시면 안 돼요 정말. 저희 다음번에도 꼭 나와주시길 바라면서 자 큰일 나요. 거의 공무원들이셔.
그런 분들도 큰일 어여가셔야 돼요. 얼른 가실기를 마련해 드리기 전에 우리 마지막으로 핵 네. 인사이트 팬 여러분들한테 한마디만 네. 해주세요. 자 여러분 사실 이거 코로나 때문에 사실 엄청 힘듭니다. 근데 네. 이제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라는 말을 이제 더 이상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공존하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걸 알아야 될 사람은 아이가 아니고 누굴까요? 바로 엄마가 먼저 알아내야 네. 돼요. 그래서 네. 여러분 겁내지 마시고 달라진 세상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우리 더 힘든 세상도 뭐 우리 엄마의 엄마들은 그렇잖아요. 전기 하나도 없는 세상도 살아냈는데. 그럼요. 맞네요. 근데 우리는 이 정도 인프라가 있잖아요. 네. 좀 더 답답하고 힘들긴 하지만은 이 와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빨리 엄마가 알아내시고 네. 그래서 마스크 쓰고 학교 가고 힘든 아이들에게 아 그래 세상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해 주면서 손잡고 서로 어느 집도 우울하면 안 됩니다. 네. 네. 좀 더 이 와중에도 살아내고 가치 있게 사는 방법 빨리 알아내셔서 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학장님 정말 말씀 좋은 얘기 나누시는데 뒤에 뚜루뚜루가 네. 우리 네. 학장님 팬이라고 뒤에 저기 뭐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학장님. 여기 움직이는 거였구나. 우리 뚜루뚜루랑 한번 하이파이브 한번만 해주세요. 안녕 쨍쨍. 실제로 저희 귀엽다. 저희 캐릭터예요. 뚜루뚜루. 네. 남자죠. 남자예요. 얜 우주인이에요. 아무도 알지 못해요. 팔 힘이 엄청 세. 자 우리 뚜루뚜루와 하이파이브 해주시면서 우리 학장님은 여기까지 모셔보고요. 네. 다음 스케줄이 있다고 하니까 다음번에는 꼭 넉넉하게 시간 내주시면 네, 저희 함께 또 해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학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자 우리 학장님 모시면서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리뷰 퀴즈 한번 네.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퀴즈 내주세요. 네. 자 문제 1번이에요. 김민경 학자님이 운영하는 학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문제 2. 김미경 학자님이 추천하는 강좌 이름 기억나시죠? 자, 이 두 가지 답 모두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당첨 여부는 방송이 끝난 후에 올라오는 영상의 상세 정보란을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